되시고 건강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네, 우리 가족 생활 선물을 대중화시키신 분이시고요. 또 대표 후보로는 임세식 가시관과 내리막 시키신 예수, 또 청소년 이사복으로도 많이 알려져 계신 분인데요. 신상호 안내 선생님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높은 산 위에
대신에 평화를 너에게 주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분당신님의 말씀,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, 또 하나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될 때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. 제가 58년 동안 태어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성목을 드린 공동체에 제가 어려웠을 때 5년 전부터 항상 저를 영적으로, 물적으로 도움을 주시던 하영수 원장님과 오노시타 실장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부자가 되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가 40명의 생활을 위해서 그 정도까지만 한다는 그 마음을 주었고요. 또 매주 화해 주시다가 하나님의 기도를 공헌하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무엇을 도와드려야 될까 했을 때 제가 양산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본당 주님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큰 말씀하셨고 오늘 시간이 되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. 특별히 오늘 어제 만들어가지고 그 호두과자가 굉장히 맛있습니다. 저와 먼저 먹어서 죄송한데요. 한번 드셔보시고 많은 사랑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강론 말씀과 무엇을 드릴까 해서 젠 포크라의 제 서울대 교부장 대신 정순태 그리고 교부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. 하나님은 사랑이니 그분의 안에 있는 모든 말씀 오늘 그거로 드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